이 정도 하이톤 들렸는데 안 가면 관찰팀 등번호 떼야지. 누군가 누가 여성 관람객들 돌고래 소리를 내게 하였어. 어머, 얜 뭐니? 뭔데 이렇게 귀여워? 여러 번 통장 잔고 확인하게 만드네요. 아직까진 이성의 끈 붙잡고 있지만 어느 순간 버선발로 지름신 모시러 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에요. 야, 너무 귀엽다. 야야, 소꿉놀이지. 야, 너무 귀엽다. 귀요미인 건 알겠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남편 어디 갔어? 남편! 이거 봐. 이거 생각보다 안 좁아. 넓어요. 은혜 생신하니까.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넉넉함을 선사해드릴 거예요. 봐요, 엄마의 아들, 딸 죄 들어가도 대자로 누울 수 있어요. 이거를 열심히 한 안에 성인 두 분이 넉넉하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. 오, 진짜 널찍하다. 네. 면허가 있어야 돼. 트레일러 면허가 따로 필요 없으세요. 아, 트레... 면허가 예. 필요 없어요? 소형 견인 면허는 750kg를 초과했을 때. 아~ 트레일러 무게가 750kg를 초과했을 때 필요한데 얘는 380kg예요. 아, 그러면 이거는 경차 같은 곳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? 네, 경차 됩니다. 돼요? 예.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카라반을 운영을 했었는데요. 크다 보니까 부피 때문에 부담감이 많았거든요. 유지하기도 힘들었고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작고 작은 차로도 이제 견인이 되고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주차 라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니 카라반 받고 비장의 카드 하나 더. 텐트 트레일러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나왔어요? 제가 여기 상담했었거든요. 손님이 찾으시는 그 텐트 트레일러 여기 있습니다.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좌우로 양팔 벌려를 한 것처럼 광활한 가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게 특징. 한 대, 두 대, 삼 대가 놀러 가도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한 넓은 거실에 뭐 어른까진 장담 못하나 아이들의 에너지는 충분히 감당할 침대. 텐트라고 원룸 구조 생각했다면 당신은 옛날 사람. 보란듯이 침실과 거실 가르마 쫙 파놨다. 여기에 커튼까지 치면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해요. 아 참, 침대는 원 플러스 원인 거 아시죠? 집으로 치면 방 두 개를 보유한 셈. 텐트의 경우 대형 평수에 해당하다 보니 다자녀 가정에서 특히 더 탐날 수밖에. 게다가 안에 들어가서 뭐 장치를 밀어서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사이드 끝에서 고리만 걸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이면 접으실 수가 있거든요. 아빠들 들으셨죠? 2분이면 된대요. 혹 아내와 아이들이 똥손이신 걸 모른다면 시간 조금 뻥튀기 하는 거 잊지 말아요. 모델 하우스가 넓다 보니 눈으로 보기보단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게 대부분. 의자 앉아보세요. 소파에 되게 편안합니다. 유튜브에서 봐봐. 되게 신기해. 저분은 누빵까지? 누워보시면 집에서 쉬는 거하고 비슷해요. 오빠 이거다.